죽음의 사이코 파워 그리고 온리 크로 주전자단입니다. 레이오네 선수가 먼저 출격을 하고요. 온리크루 주전자단의 아테디 선수. 사코보다 연세 많으심. 네, 연세 많으심. 블랑카와 아이돌입니다. 사실 보기 힘든 매치죠. 아, 지금 던더하고 있는데 뭔가 내밀어서 비심하셨다. 이제 필요가 없네. 약속 카운터에서 안자중발 롤링 어택까지 공격왔고요. 레이오네 선수의 무서움은 이제 과감한 플레이에 있어서 네. 대시 타이밍과 이제 EX 사이코퍼 타이밍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트리거에서 얼마나 데미지 뽑느냐가 중요한데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면은 트리거로 뽑을 거 다 뽑았어요. 여기서 블랑카 트리거만 막아준다면 맞아버렸고 구석으로 갑니다. EX 사이코퍼 잡힌 낚시에서 공기를 내밀 타이밍에 EX사이코퍼가 나온다고요? 트리거 어, 나, 뭔가 낚았는데 여기에서 버티컬 보스고 역가드 레이오네 선수의 승리입니다. 저런 점프 궤도에서는 EX를 EX 무적기 같은 걸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가드를 잘 해주는 수밖에 없죠. 네. 여기에서 어, 두 번 대쉬에요. 이거는 EX 사이코 바로 나왔죠? 이거 바로 써줍니다. 못 나갔고 이번에는 아스페디 선수 그렇게 큰 데미지 없이 어우 제대로 걸렸어요. 게이지도 두 개인데 구석 콤보 방금 잡기락시 걸렸고 아~, 아 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네요. 레이오네 선수의 첫 번째 세트 승리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구석 상황에서 대부분 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죽음의 사이코 파워 팀의 레이오네 선수가 첫 번째 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리크루 주전자단에는 홍신병 하야센 선수와 팀장 재범 선수가 남았습니다. 하야센 선수가 대부분 대장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중견으로 먼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에드가 장풍을 약간 회피하는 V스킬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죽음의 사이코파워 레이온의 선봉 팀장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오네 선수가 패배하더라도 기사 선수의 에드와 스나이퍼 세실 선수의 장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레이오네 선수는 V스킬 V트리거의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 코스튬이 바뀌었습니다. 중 용권 하야센 선수가 좋은 공격 지금 4프레임도 이렇게 네, 확정 상황 정확하게 때려주고 있죠. 트리거로 장풍 지우고 잡기까지는 어떻게든 성공시켜주고 있는 레이온의 데미지가 너무 적습니다. 사이코퍼 어 역습니다. 깔끔했죠. 아 점프 공격 타이밍 좋습니다. 에드가 점프 연결도 좋고 네 에드가 저런 식으로 V 스킬을 모았을 때 점프 공격을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트리거가 두 개예요. 근데 이제 큰 데미지는 아니에요. 네. 아까울 수 있는 트리거 켜주고 있는 하얀색 사이코 아퍼 맞추고 있는 레이온의 여긴 승용권. 트리거 상태이기 때문에 노멀 승용도 상당히 강화됩니다. 프러쉬 카운터 레이징에서 당기고 강발 약발로 툭 건드려주고 있는 하얀색 대공이 깔끔해요. 잡기를 의식해서 제자리 점프를 많이 띄워주고 있는 레이온의 선수인데 아 가드하기 어려운 타이밍 대응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EX 스트라이크 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 투, 쓰리
터져놓고 백대시 충성강발. 충성강발이 굉장히 잘 통해요. 이거 몇 번 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레이오리 선수는 초반에 강발 가드 되고 나서 약발 용권 이런 거 한 번 맞았는데 그 이후에 하야생 선수가 강발을 거의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아, 두 번 대시 잡기. 사실 대시를 두 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이동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매번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막았어요. 세게 때려야죠. 일단은 게이지 안 쓰고 여기서 방금은 에드 트리거가 발동하기 전에 먼저 기본기를 내밀었어도 되는 타이밍이었다고 다 보는데? 막았어요. EX 사이코프 두 번 맞고 하얀 선수가 승리가 줍니다. 온리크로 주전자단이 세트 스코어 1-1 맞춰주네요. 약간 예상보다는 하야생 선수가 지난주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스나이프 세실 선수. 아, 바로 나오네요. 네. 지금 기사 선수를 좀 아끼고 있네요. 아무래도 에드 다음에 또 에드가 나가는 거는 조금 상대 입장에서도 네. 감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아 하긴 똑같은 캐릭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가 있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얀센 그리고 스나이퍼 세실. 스나이퍼 세실 선수 실버 위스키 전부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일단 밟아놓고 사이퍼 X 중발. 안자강수는 노린 건가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잡기 깔렸고 아 공격자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야센 선수 트리거. 아 리버설 타이밍. 아하 이거 마무리 될 수 있어요. 게이지 있습니다. 마무리 스나이프 세실. 게다가 승용권을 허쳤을 때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자, 안 되지만 안 모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디프레스가 나오는데 촉도차기도 지금 안 나왔고요. 양 선수가 조금씩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손 다시 한번 사이코 X. 일단 X를 가드했을 때 리버설을 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은 너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 강발에서 트리거 켜주고 있는 하얀센 블라스트. 다시 한번 리프레스. 장풍 어려운 상황이에요. 리프레스로 마무리하고 있는 스나이퍼 세실입니다. 마치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연상시키는 리프레스 열차였습니다. 아 요즘에 좀 그런 장군들이 좀 있는데 안자중발 리프레스 안자중발 리프레스를 무한으로 쓰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1. 지금 갑자기 다 나가셨는데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리 선수가 아 지금 PC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잠깐 저희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스나이퍼 세실 선수까지 나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놀랐습니다. 예, 바이블리. 네. 예, 재범 선수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경기를 더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다음 경기로 진행을 하고 요건 이제 패배 처리를 하고 네네. 예, 패배 처리를 하고 다음 경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PC방에 가셔서 플레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재부팅을 하고 나니까 스파가 지워져 있는 거죠? 없어졌다. 사라진 거예요. 도둑 맞은 스파. 네, 여러분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재부팅 되면은 이 내가 이제 그 켜고 플레이했던 그런 기록들이 전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리셋되죠. 네. 최근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그 HDD가 달려있지가 않아요. 저거.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대부분 그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경기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 경기는 패배를 처리를 하고 네. 저희가 다음 경기에서 한번 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돼서 좀 그렇게 됐대요. 결과적으로 예 시청하시는 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